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발표했지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총 모집 인원의 64.4%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이번에는 수시 지원 횟수가 전형 수를 기준으로 해서 6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산업대 그리고 전문대, 카이스트나 경찰대학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한 인성평가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들에게 또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자 수시 전형의 시작 이제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시 상담, 수시 전략 저희와 함께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집중 상담을 주제로 하는데요. 평소 입시 전략에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입시에 지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입시계 허준 선생님으로 불리시죠. 중대부고 교사로 계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경복 비즈니스고 교사로 계신 서홍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6월 들어서 저희가 마련한 두 차례 입시 설명회가 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 상담 신청을 하고 계세요. 예, 네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새롭게 또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쉽고 또 여러분들 정보들을 수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특히 매주 목요일 날은 진로나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예체능계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카운슬링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시 상담서를 제출하게 되시면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략을 함께 짜기 위해서인데요. 저희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최고의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결과를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농업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농업고등학교. 이 앞으로의 꿈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네, 저는 조경설계사입니다.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1, 2학년 국어가 평균 등급이 2등급이고요. 수학이 1등급, 영어가 1.5등급. 과학이 1.75등급이죠. 평균 1.56등급으로서 상당히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4월 전국영어학력평가하고 6월 모의평가입니다. 4월 달에는 4등급, 6등급, 7등급, 7등급, 4등급이 됐고 6월 그 평가원 모의평가 가채점 원점수입니다. 국어가 언어죠. 참고 국어가 아니라 언어가 55점으로서 한 6등급, 수리가가 32.6등급, 외국어 30점 그렇게 하고 이제 탐구 두 과목을 봤는데 언수에 탐투해서 173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살펴봅니다. 네, 비교과 활동 2학년 학급 반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2학년 때 토피어리 자격증 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교회 활동은 서울대 농생명과학 공동지구원 세포 및 세포분열 관찰을 했고 청소년 활동 지능센터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희망대학 보시죠. 특기 사항도 있네요. 성적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우수상이 많습니다. 2010년 1학년 때겠죠. 과학, 수학, 영어를 성적 우수상 받았고 2학년 때에는 농업 기술, 기초 기술, 수학, 원예 치료 실습 등을 받았고 모험상도 받은 그런 그 우수한 학생입니다. 지망대학은 그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계열의 조경학과를 2지망으로 했고요. 2지망은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3지망은 당국대학교 천안 녹지 조경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경 설계사를 꿈을 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이 그 내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회가 아니라 국영수과 이렇게 했을 때 1.56등급이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그 국어를 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국어를 빼고 보면 수학, 영어, 과학은 1.14등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학급반장도 했고 글꽈배 기반 활동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도 좀 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그 수행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토피어리 자격증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2학년 진로지도 사항을 보면 학생은 조경설계사, 학부모는 원예교사를 또 원하는 또 그 담임선생님들께서 쭉 정말 그 식물에 대한 관찰력도 뛰어나고 뭔가 전공 적합성에는 상당히 맞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피어리 자격증이 뭐예요? 석피어리라고 조경의 일부분인데요. 뭔가 사물을 예, 뭐지, 식물로 인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조형물이라고 하면 돼요. 식물로 만드는. 아, 네네. 이 자격증은 이제 따면은 상당히 좀 좋은 스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는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나요? 모의고사는 매일같이 그 수리는 모의고사 모음집 그거 풀고 있고요. 네. 언어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교재 계속 풀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모의고사 성적이 거의 6등급 정도가 되거든요. 언수회가 전부 다 6등급인데 6등급까지면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좀 어떻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말고사는 좀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나요? 네. 장점이 이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유지 내지는 또 향상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피어리 자격증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뭐 특별하게 현재 보이는 스펙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토피어리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특성화고등학교를 지금 다루는 시간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을 보니까는 확실히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고 반면에 모의고사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학교가 지금 당국대학교, 한경대학교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원 전략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 대한 부분과 정시에 대한 부분인데 정시는 뭐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기준과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의 어떤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간격 차이가 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 전형으로는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결국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그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계열을 뽑는데 357점이에요. 네, 근데 네. 우리 학생은 173점이니까 상당한 괴리감이 있죠.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대학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당국대학교 천안 녹지 조경학과입니다. 현재는 그 희망대학입니다. 271점에서 274점 정도의 배치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윤회정 학생은 173점 정도니까 조금 괴리감이 있다 이런 얘기고 한경대학은 사실상 수회탐을 보게 돼요. 수회탐 보게 되면 우리 학생이 118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배치점수는 185에서 188이니까 조금 부족하죠. 또 제가 또 동국대 경주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187점에서 190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탐구하고 언수의 택토인데 이 학생은 이제 언수 탐을 하면 될 것 같군요. 145점인데 배치점은 180에서 190점이니까 약간 현재로 봤을 때 정시 지원 가능성은 좀 멀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시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는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수시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선생님. 그래도 어떤 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정시로 지망 가능한 대학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서울 시립대를 한번 봤는데요. 정시 나군에서 작년에 뽑았는데 전문계 고교 출신 전형으로 한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거든요. 아.
아주 6등급들이 네, 많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예, 예. 이것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서 네. 모의고사를 좀 잘 봐야 된다는 것이 네, 그런 네. 부탁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정시원의 좀 가능 점수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데 네, 근접한 네. 대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순천대학교 조경학과는 171에서 174점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수탐 플러스 언어의 태길입니다. 네. 우리 학생은 143점 정도가 되니까 뭐 조금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은 탐구에다가 언수의 택투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언수탐을 하면 145점 정도가 되는데 180에서 183이니까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한다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정시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상당히 우리 학생 희망하는 지금 대학과 네.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결국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면 수시 전략을 좀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특히 그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렇죠. 좋은 내신 성적 네. 이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 같은 것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학생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네. 교회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제가 받아본 거에 의하면은 근데 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교내 활동 위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가 생활 기록부를 쭉 보니까 독서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1학년 때부터. 예, 그래서 예. 아마 이건 뭐 저 그 학교 전체가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번 준비를 좀 해서 아마 질문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한다면 그랬을 때 왜 그랬는지를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학생부 비교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쓰다 보면은 자기 19년, 20년 인생을 살았는데 세 줄밖에 안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자꾸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감동을 해요. 네. 자기 글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는데 입학사정관님들이 봤을 때 이 학생 한번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감동을 줄 정도로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학업을 할 그렇죠. 것인지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 알림이를 통해서 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학업 활동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좀 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 또 단국대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1단계 학생부 교과 30%인데 네네.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렇죠. 근데 네네. 지금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경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만으로 뽑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네. 수시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수시 전형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조경 네. 설계사의 꿈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조경 설계사는 1학년 말부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네. 자기소개서에 좀 녹아있으면 좋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좀 적합한 전형,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네, 수 있을까요? 조경 내가 적극 추천했던 그런 네, 전형인데 네. 네.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데 그렇죠, 네. 한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도 안 봐요. 수학, 영어, 과학인데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네. 것이고 이 학생의 그 평균 등급으로 보면 1점 한 4등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네네.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인원이 적다라는 겁니다. 모집은 한 명이고 작년에 지원 인원은 11명이니까 19대 1이었죠. 그런데 그 합격한 학생이 1.5등급이었으니까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 과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한경대학은 과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 모집단이 모든 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과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동물생명환경과학과 같은 경우는 2.42등급이 합격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생명공학과는 2.07등급이 합격한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화면 보시죠. 네. 네. 보시면은 기본 점수가 600점이죠. 600점은 이제 그냥 주는 거고 400점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하고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은 학생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학, 과학, 외국어만 반영을 해요. 그렇게 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30대, 30대, 40인데 3학년은 한 학기에 40%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말고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다면 한 명이지만 합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다른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단국대학교 천안 녹지조경학과입니다. 네. 이거는 모집 인원이 4명이었는데 작년에 2.75대 1이었어요. 학생부 평균 점수 3이니까 뭐 이 학생 1.56 등급이니까 괜찮죠? 그다음에 면접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균 점수가 89.17점이었고 물론 이제 동물자원학과 같은 경우는 96점,
환경 원예 학과는 91.17점의 면접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또 89점대 학과도 있어요. 응용수 학과든 식품공학과 등 나머지 학과는 83에서 87점 정도 되니까 뭐 꼭 뭡니까 녹지조경학과도 괜찮겠지만 차선책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전형 방법을 알려드리죠. 1단계가 서류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70%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가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말고사까지 완전히 구치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2단계는 1단계 30이라 면접 70이니까 면접에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서 충분히 서류도 좀 익히고 또 그 전공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충분하게 익혀서 면접을 잘 본다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 이제 두세 명이 이제 수험생 한 명을 평가하는 다대 1 그런 면접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간 한 15분 정도가 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네. 자, 단국대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와 또 면접 준비를 좀 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 혹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코스 시간에 인수한 실습 사진과 자료들 일지 같은 것들인데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네. 네. 아무래도 서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 포트폴리오는 뭐 일반계하고 뭐 농업계하고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죠?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 코스 시간에 이수한 내용이라도 학교 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스펙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이제 여러 개 내라고 할 텐데 거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가장 나한테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걸 1번에 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해서 이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 또 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변화된 점이라든가 또 그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나열식보다는 어떤 것이 자기에게 가장 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도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준비 잘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농업기후학교를 다니고 조경설계사가 꾸민 학생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을 활용하고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비교과 활동을 활용한 전략으로 수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차별화도 특징을 위해서 토피어리 자격증 취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대학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전문기후학교 출신자 특별전형을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당국대 천안캠퍼스의 녹지조경학과 전문기후학교 출신자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오늘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최고 마케팅 경영자인 CMO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에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아, 제가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네. 마케팅이 아무래도 경영 과도 관련이 있지만 광고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영학과랑 언론홍보학과 중에서 어디에 가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어디가 가장 적합할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에 대한 고민도 학과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수지 학생은 국어 1학년 1등급, 2학년 1등급, 영어 1학년 1등급, 2학년 1등급, 수학 1등급, 그 다음에 2학년 1.5등급이고요. 상업에 관한 전문 교과는 1.25등급, 2학년 때는 1.25등급, 평균 전교과 1.15등급과 1.23등급으로 매우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모두 잘하는 학생입니다. 예, 수능 성적을 분석해보면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언어 2등급, 수리 1등급, 그다음 외국어 2등급, 그다음 직업탐구 영역은 응시가 안 됐고요. 그다음 6월 모의평가에서는 언어 원점수 기준으로 볼 때 한 3, 4등급 정도가 되고요. 수리는 2등급, 외국어는 1등급. 그렇게 해서 이제 회계원리는 그 작년 11월에 보았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보았던 전국 연합학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2등급 정도의 성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네.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입니다. 아, 그렇네요.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1학기 선도부 차장하고 그다음 2학년 학생회 환경부 차장, 2학기 학교 배장을 역임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미디어 경제 콘텐츠 탐방을 참여했고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교육, 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기사항으로는 모의고사 성적과 관련해서 교내에서 수상을 하였고 국어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망대학은 1지망은 연세대 경영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2지망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입학사정관 전형이고 3지망도 고려대 경영학과 정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내신 성적도 상당히 우수하고 또 모의고사 성적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인데 일단 고민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과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보통 학과별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전문교과, 보통교과에서 1등급을 취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네.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으로 하는 전형을 추천하면 네.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수능 같은 경우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낼 때 최저학력 기준은 충분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네. 두 개 영역 2등급을 원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학생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4월 학력 평가에 비해서 네. 6월 모의 수능에서 언어 영역하고 수리 영역의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네. 떨어진 것이 조금 걱정스럽고요. 네. 그러나 외국어 영역의 성적은 향상된 것은 네, 참 그렇죠. 좋은 일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수리 영역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왜냐하면 등급합을 요구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열쇠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에서 성적이 하락할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지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예.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고개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보는 직업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데 좀 예.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학생 작년 11월 달에 보았던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등급컷이 좀 낮아서 3개 다 1등급 나왔어요. 아, 예. 그 작년 11월 달 성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네. 6월 달에 직업탐구 영역을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처음 봅니다. 네. 그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봤던 직업탐구 응시 인원수에 비하여 이번 6월 달에 보았던 모의평가 인원수가 17,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56,020명 정도 되고요. 네네. 실제로 수능시험 작년에 봤을 때는 27,864명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보는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적어지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작년 저희 학교 사례 같은 경우는 6월, 9월 늘 1등급이었는데 네. 진짜 수능에서는 4등급으로 나온 학생도 있습니다. 네. 야, 이 직업 탐구 영역이 이게 학생 수에 따라서는 달라지는데요. 만점을 네. 목표로 해야겠네요. 예, 만점을 목표라는 게 옳습니다. 아, 예, 예. 자, 일단 내신과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와 네. 고려대학입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교육대학교 출신자들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대한 그 특별 전형들이 네.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한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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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세대학교 전문교육의 출신자 트랙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시 가군에서 수능 50%와 서류 50% 전형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으로 모집 시기를 변경시켰고요. 그 다음에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내신 성적이 이 학생을 우수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계열은 두 개 영역 2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류 평가를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연세대학교는 아직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예. 7월 중에 발표가 될 거고요. 2013학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2개 이내로 선택할 수가 있고 각 모집 단위별로 여러 전형이나 여러 트랙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형 트랙을 6회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모집 단위는 2개를 초과해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네. 고려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기획윤 등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시 가군이고요. 1단계에서 2배수 수능 성적과 서류 30%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60%와 면접 40%로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개 영역 2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전형 요소로 1단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네.
학생이 4월에 비해서 6월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나중에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서류를 잘 쓰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전략이 그렇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인성, 전공적합성, 창의성, 성실성, 공선 사후 정신 등 고려대학교 교육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작년 정시 모집 같은 경우 인문 계열에서 3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정시 경쟁률은 경영대학은 4명 모집에 1.5:1을 기록했고요. 네. 미디어학부는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해서 2: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연세대와 고려대 전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선생님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수시 모집에서 입학 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1단계 3배수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네. 그다음 2단계에서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중앙대가 정시에서 수시로 넘어오면서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는데요. 네네. 작년 수시에서는 13.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네네. 특별히 학생이 원하는 경영학과는 31.25대1을 기록했고 경제학과는 11대1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열은 2개 영역 평균 3.5등급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경쟁률이 6.2:1로 좀 낮은 편입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100% 전형으로 4배수를 선발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서류 50%와 심층 면접 50% 전형으로 최종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경대학 같은 경우 경쟁률이 8:1 정도 되고요. 네네. 경영정보학부 같은 경우는 1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밖에 추천 전형을 좀 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두 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로 바뀌었고요. 네. 그 대신 학생부 100% 전형인데 여기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모두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 성적 같은 경우는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전년도에는 계열별로 모집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모집하는 게 달라져서 경영학과에서 9명, 그다음 홍보 광고학과에서 3명을 모집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학은 아마 원서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관계로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좀 작아서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경영학과나 이런 데는 29: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정시로는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성균관 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 일단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작년에는 수능 70과 학생부 30% 전형이었는데 이 학생부 30%를 서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인문 계열에서 영상학을 포함해서 언수의 등급합 6등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경쟁률이 1.04:1입니다. 그래서 네.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요. 네.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작년도 경쟁률은 1.7:1 정도 되고 네네.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 영역이 2등급이 돼야 되고 나머지 영역은 모두 3등급 이내로 됩니다. 아, 전년도에는 면접이 있었으나 올해는 면접을 폐지했고 학생부를 따로 산출했는데 올해는 서류 평가 속에 포함시킨 점이 다른 점입니다. 예. 그리고 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하고 커뮤니케이션학부가 있는데요. 전형은 수능 60%와 서류 40% 전형으로 선발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입니다. 그리고 언수의 3개 영역은 모두 4등급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경쟁률이 작년에 경영학부는 6.5:1 정도,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학부는 3:1 정도 됩니다.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수능 50%와 사정관 종합평가 50%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네. 전년도에 있던 2개 영역 2등급의 최저학력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네. 한양대의 특징은 특별 전형은 원서를 접수할 때 경쟁률이 미공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가 마감되면 네. 경쟁률을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2012학년도에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해 선생님께서 많은 대학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워낙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요.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 자세하게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인터넷 미디어고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내신 성적 최상위권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재수생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가 이제 시간이 따라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이 수능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했을 때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트랙 그리고 중앙대 건국대의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을 추천하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면 숙명여대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 전형, 국민대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시에서는 가군에서는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나군에서는 서강대와 한양대 경영학과나 미디어 관련 학부를 추천합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 그리고 주인공들의 연기, 공연을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하지만 공연장에서 이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공연장을 꾸려가는 살림꾼, 하우스 매니저를 진로직업 탐구 생활에서 만나보시죠. 이곳은 문화예술의 장이 펼쳐지는 세종문화회관. 본격적인 주 5일제 시행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준 높은 공연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이들이 있어 관람객들은 더 좋은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관람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하우스 매니저입니다. 하우스 매니저는 극장을 의미하는 하우스와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을 뜻하는 매니저가 합쳐진 직업인데요.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연장의 마에스트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우스 매니저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하우스 매니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직업이지만 외국에는 모든 공연장에 있는 보편화된 직업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우스 매니저란 직업을 잘 몰랐어요.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면서 공연 예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연장을 많이 찾다 보니 이렇게 하우스 매니저란 직업을 알게 되어서 첫 발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하우스 매니저 관련 학과가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대신 예술 경영, 음악, 비서, 서비스 등을 전공하는 것이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가 빨라 하우스 매니저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 하우스 매니저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공연은 국내 유명 발레리나의 공연이 열리는 날. 오늘 관객 현황 좀 알려주세요. 하우스 매니저의 일은 크게 공연 진행 및 객석 관리와 안내원 및 공연장 운영 관리로 나뉘는데요. 네, 오늘 공연 준비를 할게요. 오늘 강수진 슈투트 가르트 발레단 카밀리아 레인이라는 공연이고요. 인터넷과 현장 예매를 확인하고 안내원 조회를 시작하는 하우스 매니저. 각자의 위치와 할 일을 정해주고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마친 후 무대 감독과 공연 시작 지연 여부 결정에 들어갑니다. 저희 4번 큐가 진행 끝나면 그때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일 QC2와 시설물 점검을 마치면 드디어 관객 입장이 시작되는데요. 1분 뒤에 2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연장 내부와 객석 확인 후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이 시작돼도 저희 할 일은 계속됩니다. 지금부터는 주로 공연 진행 및 객석 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데요. 늦게 오신 분들의 입장 시기를 정해주고 객석과 로비 등 공연장 분위기 관리, 어린이 놀이방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살피는 것인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니만큼 호감을 주는 인상과 외모, 친절함, 적극적인 태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중간에 너무 불편한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면요. 학생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움을 늘 꿈꾸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창의적인 사고도 나오고 더 발전된 공연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관람객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갈 때 비로소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데요. 공연도 정말 재밌었고 그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공연 전부터 공연 중간 또 공연 끝날 때까지 너무나 수고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재밌고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우스 매니저가 있기에 더 편안하고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이들의 채용을 원하는 공연장이 빠르게 늘어 발전 가능성 또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주말이나 휴일이 없기 때문에 근무상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지만 관객분들이 나가시면서 감사 인사를 하거나 제가 가르친 안내원들이 다른 공연장에서 좋은 하우스 매니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 힘으로 하우스 매니저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공연장의 살림꾼으로, 때로는 공연장의 지휘자로 모든 것을 해내는 공연장의 진정한 슈퍼히어로, 하우스 매니저의 탐구 생활을 마칩니다. 하우스 매니저 탐구 생활 보고서. 하우스 매니저는 대학에서 예술 경영, 서비스, 공연 예술 등을 전공하고 심폐소생, 장애인 케어와 관련한 안전교육, 공연예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엔 이슈 조훈입니다. 자, 이번 주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듀엔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단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2013년에 배치할 1,637명의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는 학교의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로서 2011년 3월 새롭게 도입된 교과교사 제도인데요. 자, 올해까지 배치된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총 3,053명으로 학생 수 100명 이상 모든 고등학교에 배정을 완료했고 2013년에 추가적으로 1,637명이 선발되면 전국 학생 수 100명 이상 모든 중학교까지 배치가 완료됩니다. 이번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배치 확대로 성적 위주로 학교를 선택하고 지나가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에듀엔 이슈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보게 될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별도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수능,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수능으로 추진될 계획인데요. 시험 영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가 한문이며 시험 영역은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수능 수준으로 출제되는 B형은 국어, 영어, 수학 최대 두 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 B형과 수학 B형은 동시 선택이 제한됩니다. 탐구 영역의 최대 선택 과목 수가 축소되고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추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4년도 시험은 2013년 11월 7일에 보며 성적은 11월 27일에 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2014학년도 수능 준비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에듀엔 이슈 마지막 소식입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정부는 117 학교폭력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리를 위해서 117 중앙센터를 6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청별로 운영하는 117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팀을 편성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수사,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바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 117센터로 연결되고 신고 접수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에듀엔 이슈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BS에서 심혈을 기울인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합니다.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한 200회, 그 생생한 기록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결과가 있으려 확신합니다. 오늘로 딱 2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3인의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대학 가는 30가지 비법 대공개. 날아오를 꿈만 꾸던 제게 커다란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상담받고 대학까지 해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선생님들께 많은 조언을 얻으면서 풍부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붙고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 가능성도 제 분석을 해주어서 이렇게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다. 공교육 스타 선생님들의 진학 상담 노하우, 전격 공개. 13인의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대학 가는 30가지 비법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여러분과 함께 그 첫 장을 펼쳐봅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세 번째 상담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방송작가나 PD가 꿈이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일에 관심이 많군요. 자,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을 먼저 보죠. 국어 2.25, 수학 3.5, 영어 4.25, 사회 2에서 평균 3등급 정도가 됩니다. 모의고사 수능 성적 두 개가 나오고 있죠. 4월하고 6월이 나오는데 4월 달은 이제 직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4, 4, 5등급이 됐고요. 6월은 언수에 탐투해서 245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교내 활동 학급 회장을 했고 학급 부회장 했고요. 그다음 성교 합창단 학교 봉사 활동 적극 참여했고 수학 내역이 상당히 많죠. 동영상 제작 참여, 그 다음에 영상 지도 봉사, 그 다음에 독도 아카데미 장애인 중 종합복지관 UCC 부문 참가. 좀 참여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컴퓨터 일반 과목 6단위를 이수를 했고, 지망대학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성신 특성화 인재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송일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상당히 내신 성적을 한 3등급 정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학생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송 관련 활동하고 봉사 활동 참여를 좀 많이 했다는 것인데, 또 거꾸로 보면 또 안타까운 점이 참여는 많이 했는데 수상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그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학생은 이제 보니까 성신여대의 그 특성화 전형인데 이거는 뭐 그 전문계 학생을 위한 건 아니고 네네. 전체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네네.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시 전문계 고교 특성화 전형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려면 모의 수능 점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수능 점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수시에 최저로 사용이 되고 정시에서는 결정적인 그런 그 전형 자료이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 어떤가요? 아, 자기소개서요? 네네. 아, 자기소개서는 준비한 거 보냈는데. 아, 지금 네.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한 번씩은 그래요. 써봤어요, 선생님. 네. 제가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근데 수정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좀 자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UCC 대회는 많이 참가를 했는데 수상 내역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뭐 대회에 좀 참가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 지금 3학년 때 대회 참가한 거 네. 아니 미래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고요? 네네. 네. 아, 그건 없는데. 네, 수상이 이제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수상 내역 자체가 많지 않아요. 참여가 되기 때문에 네네. 대학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참여만 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상에 충분하게 녹아들어가야만 네네. 그래도 조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뭔가 내세울 만한 어떤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이제 희망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네.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모평 성적을 보니까는 조금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점수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정시 기준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네,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네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정시로 지원했을 때입니다. 성신여대는 그
언외에다가 수탐 택이래요. 근데 이 학생은 언외 수리를 좀 덜 잘 배웠기 때문에 언외 탐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98점이 되는데 배치점은 260에서 263점 되니까 한 62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제가 이제 그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재 점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순천향대 미디어 콘텐츠학과가 이제 배치점이 225점 정도로 나와 있는데 탐구에다 언수의 중 택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의 탐투에서 198점 정도 되는데 조금 괴리감은 있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한라대학은 이제 언의 탐을 반영을 하는데요. 언의 탐을 반영을 하면 이 학생이 198점이기 때문에 이건 안정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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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께서 지금 정시 기준으로 어느 대학 선인지 그 객관적인 기준점을 좀 잡아주셨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네. 우리 학생이 좀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을 하면서 어떤 전형에 좀 도전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신여대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을 한번 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그 수시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네.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신 성적이 뭐 안 되면 어쩌고 그런데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 성적은 1.3등급 정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성적이 합격이 됐는데 네네. 괜찮은 것은 정시도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걸 수능 100%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그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수능 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성신여대 성신 특성화 인재 전형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좀 잘 표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뭐 동기가 왜 그랬는지 그걸 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발전을 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뭐랄까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특성화 고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도 있고 특성화 인재 전형이 있는데 네.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이 이제 정시로 옮겨졌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다. 그러나 예, 특성화 예. 인재 전형도 일단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네. 되는데 자기소개서도 중요하다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이 밖에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좀 학교들이 좀 있는지. 네, 그냥 뭐 그 성신여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 한번 보시죠. 그 성신여대 성신 특성화 인재 전형입니다. 입학 사정관제 전형인데 조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류로 해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 서류 40에 면접 60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그 서류 쪽이나 면접에서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가능한 대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군포에 있는 그 한세대학교입니다.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신문방송학 전공인데요. 1단계 학생부 100%고요. 2단계는 학생부 60에 면접 40입니다. 뭐 면접고사는 나와 있고 학생부에서 특히 이제 20대, 40대, 40으로 보고 전과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 등급이 한 3.2등급 정도 합격을 했으니까 네네. 현재 3등급이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물론 최고는 2.4등급, 최저는 3.7등급 되는데 현재 3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성신여대와 함께 한세대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요. 입학 사정관제는 성적이 꾸준히 오르면은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올랐고 또 3학년 때 1학기 봤는데 좀 더 올랐거든요. 아, 네. 네. 네, 어떻게 성적도 그렇고 예.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전공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과목들이 쭉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좋게 성적을 봐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은 보니까 성신여대에서 다리를 지나가는 자동차 수위를 어떻게 셀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면접에서요? 예. 한 시간 동안 지나가는 걸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1분 동안 지나간 걸 센 다음에 60을 곱하는 그런 그 감각적인 센스 네. 이런 것들을 요한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미디어 같은 경우는 흥행과 관련된 예측이 또 주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연습들을 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요즘에 더위 때문에도 공부하기 좀 힘들고 나른한 마음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방송작가 그리고 프로듀서가 꿈인 우리 학생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보다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부분 1학기 성적에 대한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 전형들이 정시에 대한 수능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을 끝까지 보완하는 전략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부분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면요. 성신여대 성신특성화 인재 전형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한세대학교 수시 전형에 미디어 영상학부 신문방송학 전공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 3명을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서홍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 저희 공부의 비법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김두희 아나운서와 이남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여름방학 대비 탐구 영역 완전 정복 3탄, 이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법 전해드릴 테니까요. 과학 탐구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등급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 있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Next.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희망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중소영세상인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 15일까지 TBS 홈페이지에 사연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20명을 선정해서 희망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희망광고는 전액 무료로 제작되며 당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당선된 20편의 사연은 별도의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또한 제작된 희망광고는 TBS TV에서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부 당선자에 한해 TBS MC와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지원해드립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bsc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수제화 가게. 저마다 신발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맘에 쏙 드는 신발 한 켤레에 어느새 웃음꽃이 퍼집니다. 수제화로 만들었다고 성수동에 이따오 가보자고 그래갖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신발도 다양하고 많고 편안해요. 네. 딱 신으니까 그 착용감이 아 이게 신발이 좀 나한테 맞는 신발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하고 너무나 매치가 되네 이게. 한때 600여 개 업체가 밀집했던 성수동 구두골목은 80년대 구두 제작의 일번지였죠. 값싼 중국산에 빌리고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에 허덕이면서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지역 상인들이 직접 마을 기업을 만들고 공동 판매에 나선 건데요.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줄이다 보니까 어느새 고급 수제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유통의 거품 이런 부분 배제하고 백화점 이상의 그 수제화를 맞춤도 할 수 있거든요. 수제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생산 공장들은 또 수제화 만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더 한층 보양시키고 있는 거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하는 매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 수제화 제조업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게 됐죠. 마을기업의 수익금은 후진 양성에도 사용돼 장인들의 기술 전수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착한 기업. 마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일곱 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떻게 어떻게 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보면은 돈이 우린 살 금융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천 개의 시각, 천 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사 하나 보다. 오늘이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기잖아.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주기란 사람이 죽은 뒤 그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서거 102주기라고 하면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중복됩니다. 그냥 102주기라고 하거나 앞에 서거를 써서 서거 102주년이라고 해야 합니다. 주년은 죽음과 관련 없이 1년을 단위로 돌아오는 돌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서거와 함께 써도 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서 무슨 행사 하나 보다. 오늘이 안중근 의사 102주기잖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동물원. 1984년 개장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휴식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동물원 식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올해 107살인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인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동물의 왕 호랑입니다. 동물원 방문객은 연평균 420만 명 선. 1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때는 역시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동물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하나, 둘, 셋. 이건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우리 이제 한 배 탄 거예요? 아유, 그럼요.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받으세요. 아이, 그럴까?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